대령 준비됐나? 네, 중대장님 갑상선 준비됐습니다. 질문 장전!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쏟아지는 질문 폭격에 핫한 인물이 직접 대답해드립니다. 뜨거운 인터뷰 줄여서 뜨터뷰! 세상의 공식 질문 폭격기 윤태진 아나운서 오늘도 번원 라디오 출석했습니다. 어이?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네, 예. 어떻게 뭐 추석 명절 뭐 잘 보냈어요? 저 잘 보냈어요. 네, 근데 저는 특이하게 네네. 이번 추석은 가족들이 다 따로 지내가지고. 아, 왜요? 엄마도 일하신다고 그러고 네, 동생도 뭐 일이 있다 그래가지고 어허. 혼자서 강아지가 아니 바쁜 거는 좋은 좋은데 건가? 바쁜 좋은 거는 좋은데 뭐 네. 어머님 아버님이 좀 서운해하실 것 같은데 아 근데 그 엄마가 이제 자진해서 나 이번 추석은 일을 할 거니 어허. 혼자 지내라 네네. 그래서 그 용돈이 맛있는 거 챙겨드리고 네, 각자 보냈습니다. 아 엽전 넣었어요? 아 그럼요. 아 그러면 됐죠. 고기랑 나 예. 챙겨드렸습니다. 아 엽전하고 네. 스테이크 넣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예 보완이 되죠. 예. 그러면 저 퍼피랑 뭐 했어요? 갱아지랑? 그냥 진짜 요 근래 엄청 바빠서 네네. 강아지를 좀 잘 못 챙겼거든요. 병원도 갔다 오고 산책도 열심히 하고 그냥 뭐 그렇게 쉬었습니다. 네네네. 네. 이번에 또 이렇게 저 윤태처럼 충전하신 분들 꽤 있죠. 네. 자 이번 주 뜨거운 인터뷰 주인공 윤태가 소개 좀 해주죠. 네 오늘 이 시간은 우리말 겨루기 1대100 연애가 중계하면 떠오르는 MC죠. 최근 책과 너튜브를 통해서 매력적으로 말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국가대표 말하기 코치 한석준 아나운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야야야야야야. SBS 라디오 첫 방문인데 스튜디오 정말 예쁘네요. 아 첫 문진한 거예요? 네네. 오, 처음 나왔어요. 그렇구나. 아니 얼굴은 지금 SBS에서 근무하는 얼굴인데. 네네. 그러게요. SBS의 TV 프로그램만 하나 했었는데 네네네. 라디오는 오늘 처음입니다. 아 그렇구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저희가 감사하죠. 저 딱 얘기 듣자마자 네네. 아 명절이라 네. 아, 누구 하나 게스트가 또 구멍이 났구나. 아 맞아. 아나운서들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 땅구멍 아닙니다. 아 그래요? 아니에요? 오신 예, 예, 예. 겁니다. 아, 땅구멍 네. 아니에요. 네. 예. 저희가 미리 이제 예, 문진을 하고 섭외를 했거든요. 윤태 문자 왔습니다. 네. 7946님께서 한석준 아나운서님 얼굴에서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라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정호준님은 오늘 말 잘하는 법 제대로 배워가겠네요. 말 조리 있게 잘하는 석준님 부럽고 존경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여기 예. 카메라가 좋은 모양이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왜냐면 인물이 네. 잘났으니까 잘생겼으니까 약간 좀 중동 부자 얼굴이죠. 중동 부자. 아, 저 진짜로 중동 사람으로 오해 많이 받고 지금 아시안 게임 중이잖아요. 네네. 실제로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 중계를 가면 네네. 중동 방송사들이 저를 보고 말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래 그래. 네, 자기들도 얼굴 잘 모르지만 우리 식구 아닌가 이러면서 말을 시킬 때가 있어요. 집에 가면 저 가솔린 통 있을 것 같아요. 가솔린 통. 가솔린 통. 네네. 네. 진짜 미치겠어. 휘발유 좀 나올 것 같아. 네. 아이고 정말 역시 표현력 하나는 여전하시군요. 아이고. 얼마서 그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지금 하나나 지금 저기 뭐야 활동 중이잖아요. 네네. 요즘은 뭐 어떤 일을 이제 주로 소화를 하고 있나요? 그 프리랜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그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다른 방송사들에서 네네. 일을 하고 있고요.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뭐 어떤 거다 어떤 아, 그래요? 거다. 네, 오늘도 이렇게 SBS 네. 라디오에 네. 뜨거운 문 지상렬에 출연도 했고 예예. 또 그 국악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국악방송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좋죠 좋죠. 저 진짜 예. 좋아하는데. 아 그래요? 네. 네. 거기서도 고정으로 뭘 하고 있고 저도 국악 라디오도 많이 들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네. 네. 국악 라디오 오전에 하나 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많이 하네. 풍악을 울리고 그리고 깽가리 치고 그 다음에 네, TV도 프리한식구나 국악 콘서트라고 국악 연주자들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것도 계속 하고 있고 범죄자들 맞추는 프로파일러라는 프로그램도 잘 눈에 안 띄지만 구석구석에서 좀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엄청 많이 하네. 엄청 바쁘신 거의 뭐 도토리네. 여기저기 많이 떨어져 있네.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제가 듣기로는 네네. 프리랜서를 선언한 이유가 아침 생방송 때문이다라는 아이고, 있던데.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네. 이게 이제 결정타가 됐던 건 맞긴 맞는데 그 이
요 얘기가 딱 올 때 그냥 느낌이 아 인연이 다 했구나 이런 아, 느낌이 들더라고요. 다 했구나 나는 여기서. 네, 그러니까 아, 정말 이렇게 인연이 끝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허. 네, 그냥 결정을 했죠. 아하, 네. 일단 여기까지. 아 네. 근데 약간 다 그런 쪽으로 이렇게 느낌이 오시나 봐요. 저희 들어가기 전에 네네. 술도 이제 끊으셨다고 얘기하시면서 네. 네. 이제 여기까지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딱 끊으셨다고 하셨거든요. 네. 아니 뭐 딱 끊었다고 하긴 아직도 뭐 조금 조금씩은 아, 먹고 있어서 과음을 네네, 그러니까 옛날처럼 거구나. 그렇게 쓰러지게 먹던 거는 이제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전에는 이제 왜 끝까지 해봤으니까 이제 궁금한 게 없죠. 그쵸. 좀 그런가 네. 봐요. 네. 아니 저도 오늘 이 책을 선물 받았는데 오늘 라디오에 보신 분들 보이실 텐데 이 한석준의 말하기 수업이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네. 근데 이게 자기 개발 도서 순위 5위까지 올라갔다고. 와, 네. 너무 감사하죠. 이게 와. 지금. 아마 그 K서점에서 5위일 거고 네. Y서점에선 4위. 와, 아니 그 엄청... A서점에선 3위인데. 와. 네. 그러니까 이게 웃겨요. 아침에 바뀌거든요. 아침마다 어플을 들어가서 순위를 매일 확인을 합니다. 아, 분식처럼. 예. 이것도 예민해지는구나. 아, 굉장히 예민하게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 책이 나왔을 때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금 베스트셀러 1위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최근엔 1위는 아니지만 어쨌건 굉장히 히트를 친 책이 그 자청이라는 분이 쓴 역행 행자라는 책이 있어요. 예. 넘사벽 책이어가지고 이렇게 와 정말 높은 곳에 있구나라고 봤었는데 A 서점에서 오늘 자청님 책과 순위를 바꿔서 와! 제가 3위에 올라가고 역행자가 4위로 가더라고요. 아~ 그럼 옷걸이 맨 위 칸에 있는 거네요. 아, 너 지금 위에 저기 두 권이 남아 있는데 두 권은 절대 못 이길 것 같고요. 네. 와, 그래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아니 이 책을 저 편찬을 했는데 네. 이 편찬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한 3년 전부터 제가 스피치 강의를 했어요. 원래는 스피치 강의는 정말 안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3년 전에 생각이 바뀌어서 내가 뭐라고 그렇게 뻗대나 그냥 나도 남들이 필요하다는데 도움을 주자 이래서 강의를 했는데 하다 보니 3년 정도 지나니까 얘기한 것들도 많고 또 저한테 배운 분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도 많고 네네. 이걸 한번 정리하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네. 책을 썼습니다. 아 특히 만약에 이제 학생이라고 치면 뭐 윤태는 이제 우등생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못 가르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네. 선배님 영상을 몇 개 찾아봤었거든요. 그리고 네네. 떠요 이렇게 피트 어허. 같은데. 네네. 됩니다 오늘. 아 수정돼요? 오늘 바로 고칠 수 있어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선생님들이 예 가르치려고 했는데 안 되던데. 근데 그 네. 지상열 선배님 같은 경우 제가 책에도 썼지만. 네네. 정말 남들이 생각 못한 표현력 그런데 네네. 귀에 탁탁 꽂히게 하는 표현력 이런 거는 뭐 국내 1등이시니까 네네. 방금도 저 방송하는 거 보고 아 도토리군요 여기저기 잘 떨어져 있고 이런 표현은 네네. 정말 아무나 순간적으로 할 수 없거든요. 아, 진짜. 이거는 굉장히 많이 노력해야 가질 수 있는 표현인데 그런 걸 이미 하고 계셔서 아이, 감사합니다. 네, 충분히 훌륭하십니다. 예. 네. 아 그래서 우리 저 선생님과 함께 오늘 이 시간은 이런 부제를 저희가 정해봤습니다. 한석준의 매력 있게 말하기 원포인트 레슨. 야, 근데 매력 있게 말하기. 그 우리 아나운서분들 이렇게 보면 그 윤태도 마찬가지지만 가창력처럼 이게 타고나는 게 아닐까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예, 매력 있게 뭐 말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저는 말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말에 외형이 있고요. 외형.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말하는 사람의 자신감이 있어요. 이게 자동차로 생각하면 편한데 멋진 차가 있으면 외모도 예뻐야 되고 엔진도 좋아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드라이버가 또 실력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어야죠. 그렇지.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말을 잘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말의 외형이라 함은 뭐 말의 발성이나 발음이나 말의 속도나 이런 네네. 거잖아요. 네네.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야, 그건 타고난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냐 내가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지, 생각하십니다. 그렇지. 물론 우리가 얼굴로 얘기하면 뭐 이병헌 씨나 정우성 씨나 뭐 그런 정말 뛰어난 외모를 가진 사람들의 얼굴로 내가 닮아갈 순 없죠. 그런데 내 얼굴 상태에서 가장 매력적으로 보일 수는 있잖아요. 미소를 짓는다든지 그렇지, 그렇지. 호감 있는 표정을 갖는다든지 목소리 똑같아요. 우리가 목소리가 정말 좋은 뭐 한석규 씨나 뭐 이선균 씨나 이런 목소리를 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대도 타고나는 게 있거든요. 하지만 내 성대 자체에서 네네. 더 좋은 발성을 통해서 더 좋은 소리는 낼 수 있는 거죠. 아주 매력적인 미소를 짓는 것처럼 네. 그걸 한번 해보는 거고 빠져든다. 네. 아니 여러분 성대도 약간
일상이었지만 미소를 지을 수 있다. 와.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야 이게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쉽게 변해서요. 어허. 빠르게 변하면 한 1, 2주 안에 변하는 사람들도 있고 보통은 한 두 달 정도면 변합니다. 와. 네. 야, 학생들이 깜짝 놀라겠네. 실제로 놀라요. 실제로 놀라서 예. 그 자기는 사실 매일 꾸준히 연습하는 거라 얼만큼 달라졌는지에 대한 그걸 잘 못 느껴요. 네. 근데 자기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오, 소리 되게 좋으시네요. 이런 말을 어디서 듣는 거예요. 조명탄 터지네.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와. 뭐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오호. 네. 네. 아니 진짜로 그 제가 듣기로도 그냥 아예 자체적으로 목소리가 달라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네. 네, 효과가 효과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네네. 확실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일단은 그래서 안 된다라는 생각을 먼저 버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정말 누구나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발성을 항상 설명을 드리는데 사실 뭐 윤태진 아나운서는 더 잘하시겠지만 우리가 발성은 목적지는 확실하게 있는데 가는 길 연습 방법은 정말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렇겠죠. 사람마다 깨닫는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 많은 방식들 가운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쉽게 깨달았던 길을 알려줄 뿐이에요. 그래, 쉬운 길로 가야 돼. 그러니까 목적지를 부산이라고 한다면 예, 예. 부산을 가는 길은 정말 수십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중에 제일 빠른 길은 KTX겠죠. 네.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네. KTX 같은 길. 야, 그렇게 빨리 도착? 너무 잘 가르쳐. 야 오늘 요거 끝나면 윤태 딴 게 아니고 요 갑상선에다 철도 깔겠는데? 아 이거 쉽지 않은데 이런 표현력이 저는 배우고 싶다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매력 있게 말하기 원포인트 레슨 첫 번째 잘생긴 목소리 만들기. 그러니까 저도 그 뭐 한석준 아나운서한테도 예전에 그런 얘기를 얼핏 했는데 진짜 이 잘생긴 목소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예. 그러면 미남 목소리, 잘생긴 목소리가 뭐 어떤 목소리예요? 이게 남자들은 네. 보통 변성기가 빨리 와서 톤이 낮은 그러니까 소위 이선균 씨가 목소리 그치, 같은 그치. 그런 친구들이 한둘 생기면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아. 10대 때. 아. 그래서 나도 저 소리가 갖고 싶은데 아~ 그래서 얘들아 내 목소리가 어떠니? 그래, 뭐 동굴 소리 동굴 소리 그러려고 해요. 아 일부러 그렇게 내려가는 네.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제가 한 거를 뭐 저 잘 아시겠지만 이건 성대를 누른 거잖아요. 네네네. 이런 소리는 자기는 낮은 멋진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듣는 사람은 오래 들을 수 없는 귀에 아주 거슬리는 소리가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이걸 하지 말아야 되고요. 어허? 또 여성분들은 어떤 게 고민이냐면 성인이 되고 직장인이 되고 지위가 올라가는데 자기 목소리가 너무 예쁜 사람이 있어요. 아, 애기 하이톤으로 목소리. 애기 목소리 같이 그런 사람들은 내 지위에 걸맞지 않는 소리가 나는 것 같다.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요. 네, 근데 이거를 다 발성과 발음을 조절하면서 둘 다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제가 비과학적인 얘기와 과학적인 얘기를 해드리면 먼저 비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민간요법이요? 네. 민간요법으로 얘기하면 네네. 우리가 몸통에서 소리를 울려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소리를 낼 때 만들어지는 건 목소리지만 몸에다 소리를 쌓습니다. 그러면 몸에서 소리가 울려서 밖으로 나가요. 네. 그때 멋진 소리가 나죠. 네. 네네. 근데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목에서 나는 소리가 몸통에서 울리는 게 말이 되나요? 안 됩니다. 에이. 그렇지.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이 울림통이 어디에 있냐면 얼굴에 있어요. 세 군데가 있어요. 악기랑 같네. 똑같습니다. 예, 바이올린이 예. 소리가 좋은 이유는 뒤에 울림통이 있는 거잖아요. 어허. 그것처럼 사람 얼굴에 울림통이 있는데 어디냐면 입 안이 하나고요. 네네. 광대뼈 뒤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두 개. 하나, 둘, 입안까지 셋 이렇게 있는데 하나, 둘, 셋. 그래서 성악가들이 노래하는 걸 무대에서 보는 걸 상상해보시면 광대를 굉장히 들어올린 표정을 맞아. 짓잖아요. 네, 오, 네. 맞아 맞아. 이 광대가 막 조상묘가 엄청 흔들려. 아, 그래서구나. 맞아 맞아.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는 일반적으로 하기 어려운데 입안 공간을 크게 만드는 건 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믿더라고요. 아니 입안 공간 정도 크게 한다고 소리가 달라지냐? 제가 그래서 이거를 연습을 한번 해봐드릴게요. 네네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해볼 때. 네, 좋아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예. 지금 소리내도 되는데 계시는 분들이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오늘 저 고향에서 올라오시는 분들 많아요. 차에서 운전하는데 졸리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좋다, 좋다. 네. 우리 저 허밍은 할 수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허밍을 할 수 있잖아요. 네네. 허밍을 하는데 입안 공간을 최대한 크게 한 상태에서 입은 다물었지만 네네. 허밍을 하는 겁니다. 네네. 이렇게요.
그러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입을 닫는 거예요. 허밍은 계속 하면서 입을 닫는 겁니다. 그 제가 먼저 해보면 이런 식이에요.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입을 닫는 거예요. 네. 이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자, 입을 먼저 크게 벌리고요. 시작. 하나 둘 셋. 자, 요렇게 되면요 소리가 입을 닫자마자 후져진다는 게 느껴집니다. 아~ 네. 어허. 이게 입안 공간이 얼마나 크냐 안 크냐의 차이예요. 아~ 그래서 좋은 소리를 내려면 열었을 때랑 닫았을 때랑 반드시 입안 공간을 크게 하고 어허. 이 허밍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럼 네. 여기서 말하는 목소리는 어떻게 이어지냐. 네네. 허밍을 하다가요. 네네. 그 다음에 입을 벌리면서 아 소리를 냅니다.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저 해줘봐요. 엄마 이런 식으로. 네. 엄마 이러면 되겠네. 요 연습을 꾸준히 하면 좋은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답답한 건. 잠시만요. 네. 요즘에서 열렬이들을 위한 아, 예, 퀴즈 나가죠.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아니에요. 너무 좋은데. 아, 지도 편달 너무 좋습니다. 네. 자, 퀴즈 드리겠습니다. 각종 도서 사이트에서 자기 개발 도서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 한석준의 말하기 수업 책에서 한석준 아나운서와 함께 프리랜서를 선언한 이분이 비교 대상으로 다뤄졌는데요. 한석준 아나운서는 안전 추구형, 그리고 이분은 실험 시도형이라고 나오거든요. 새로운 시도를 아끼지 않았던 이 프리랜서 아나운서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질문 장전 수업 받을 준비됐나? 두두두두두두두두. 쏟아지는 질문 폭격에 핫한 인물이 직접 대답해 드립니다. 뜨거운 인터뷰 줄여서 뜨터뷰. 세상에 윤태준 아나운서 그리고 매력적으로 말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국가대표 말하기 코치 한석준 아나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허, 문자 왔습니다. 문자 말고 아직 안 왔네요. 네. 네. 예. 문자 말고. 아니 저희가 앞에서 이 한석준 아나운서 이야기 듣다가 빠져가지고 막 예. 열심히 배우다가 시간이 다 됐는데 아까 입 벌리고 허밍을 하다가 입을 닫았을 때 공간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네네. 조금 계속해서 해주세요. 그래서 이 허밍하면서 소리 내는 연습을 꾸준히 하면 달라지는데 이게 하다 보면 할 때는 되는데 말할 때는 다시 옛날 목소리로 돌아가요. 그러면 안 하게 되지 않아요? 그게 되게 성질 나거든요. 네네. 근데 이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날 말할 때 잠깐만 방금 그 소리는 내가 연습할 때 나던 그 좋은 소리 아니야? 이렇게 느낌이 옵니다. 아 그러면 이거 네. 연습하다가도 내 소리를 잘 들어야겠네. 그럼요. 그러면 그 한석준 아나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보통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가 잘 들린다라고 이렇게 감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이 연습을 했을 때 자기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이제 되는 거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 연습을 매일 꾸준히 5분씩 하라고 하는데 네네. 어디서 하면 좋냐? 네. 매일 꾸준히라는 게 잊어버리기 쉽잖아요. 그쵸. 아침에 샤워할 때 화장실에서 연습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소리가 울려서 그렇지. 내 소리가 더 잘 들려요. 네. 그래서 꼭 그렇게 연습해 보십시오. 아, 샴푸하면서 칫솔질하면서 네. 이거 하면 되겠네. 그렇죠. 네. 야. 네. 아, 문자 떴습니다. 네, 0847님이 평소 발음이 부정확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뭐부터 연습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아, 발음이 부정확하다라고 싸잡아서 얘기를 들으셨다면 아마 모음이 부정확하셨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모음을 대체로들 부정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정확하면 좋은데 네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야, 재밌다. 오, 재밌네. 네, 예를 들어서 어떤 말로 해볼까요? 네. 우리
어플 이름이 고릴라잖아요. 네, 네. 고릴라. 고릴라라는 말을 연습을 한다면 네. 자음을 싹 빼고 모음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 이, 아. 잖아요. 고릴라에서 모음만 예, 예, 하면 예, 예. 와 이거 고개 끄덕거리는 벌써 아시죠? 우리 옛날에 했던 거. 네. 이렇게 모음만 입을 최대한 크게 벌려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오, 이, 아. 오, 이, 아. 오, 이, 아. 딱 세 번 연습하고 그다음에 자음까지 다 나와서 고릴라 해 보면 입 모양이 움직이는 방식이 기억이 돼 있기 때문에 훨씬 정확하게 발음을 합니다. 오이아 네. 고릴라. 네. 어. 그러니까 모음을 일단 기억을 할 수 있게 먼저 연습해라. 그렇죠. 그래서 오. 중요한 발표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할 때 첫 문장이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쵸. 첫 문장으로 나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니까. 그렇지. 이 첫 문장만 자음을 싹 날리고 모음만 한 세 번을 크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음까지 섞어서 하면 정말 정확하게 또렷하게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인트로 딱 잡고 가면 되거든. 그렇죠. 아. 저희가 이걸 아나운서실에서 훈련받을 때에는 모음 훈련이라고 했었는데 네. 요 연습을 꾸준히 해나가면 전반적인 내 모음 발음이 정확해져요. 아. 오, 이, 아. 고릴라. 오와. 예. 네. 네네. 아, 네. 네. 자, 매력 있게 말하기 원포인트 레슨 두 번째 말맛 있게 말하기. 야, 이것도 타고나는 거 아닙니까? 말맛. 아, 물론 이게 네. 태생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걸 이미 그냥 잘하고 있는 사람들. 네네. 근데 그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 그 방식을 우리가 보고 따라할 수는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롤모델을 정해서 롤모델의 멋져 보이는 점들을 최대한 많이 따라하라고 하는 주의거든요. 아니 근데 하나 나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네. 이게 같은 얘기를 해도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빵빵 그냥 터뜨리고 예를 들어서 안 웃겨도 돼요. 네. 근데 몰입이 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얘기했는데 그냥 다 날려. 이게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같은 재료를 가지고 아주 맛깔나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슴슴해 날아가. 이제 그걸 내용 네. 측면에서 얘기하면 네. 듣는 사람이 과연 어느 정도 내 말을 이해하고 따라오느냐 이걸 생각해가면서 말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말 마셔. 가끔 어떤 그 공부 많이 하신 학자분들이 말할 때 보면 지루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분의 세계에서는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 듣는 우리의 세계에서는 당연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못 알아듣기 때문에 지루하다는 느낌을 확 갖습니다. 네네. 그게 하나가 있고요. 표현의 방법에서 얘기한다면 이것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걸 하나만 얘기한다면 네. 이겁니다. 지금 제가 했던 거. 집중할 수 있게. 제가 잠시 아무 말도 안 하고 네. 쉬었잖아요. 네. 근데 그 순간에 두 분은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나 뚫어지게 쳐다보시죠. 네.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됩니다. 장악해야 돼. 네. 거의 뭐 저 추석 때 두 장짜리 이상이네. 해 맞추는 거네 거의. 계속 뒤집으면 별로야. 근데 쓱 봐주면 저 뭐 갖고 돼. 있는 거지? 쪼아줘야 돼. 아니 이런 비유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고요 도대체. 야. 네. 자 그러면은 말맛을 네. 살리면서 좀 힘있게 말하는 법 네.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 방법을 포즈라고 하는데 이 포즈를 처음 했을 때는 아 내가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이렇게 한 2, 3초씩이나 멈춰도 되나? 맞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냥 에라 모르겠다 오늘은 한석준이 시켰으니까 응.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하면요 그 순간에 갑자기 이 장내의 모든 분위기가 나한테 확 집중이 되는 게 느껴집니다. 요거에 하나 단점이 있다면 요 맛을 한번 보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 너무 많이 쓰게 되는 그죠? 단점이 좀 있긴 해요. 이거 몇 번만 쓰라고 정해주세요 선배님. 맞아 맞아. 이거는 정말 중요할 때 한두 번만 쓰는 게 좋습니다. 알뱀이 올라가니까. 잘못 배우면 계속 하거든요. 계속 쓰면은 이게 되게 지루하게 돼요. 근데 네. 한석준 그 아나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이 포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저 공감을 하는 게 네. 저는 그렇게 뭐 포즈를 두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예전서부터 말이 좀 느리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 얘기가 뭐가 나올까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어떤 얘기인 줄 알겠는 거야. 네. 그래서 마무리가 거기서 깔끔하게 빵 터지면은 계속 기다리는 거지. 낚시처럼. 맞아요. 근데 뭐가 없어. 그러면 이제 맛없는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설명을 다 못했는데 네네. 괜찮을까?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설명을 다 하고 싶으니까 말을 빨리 한다고요. 아. 차라리 설명을 날리고 말을 줄이고 느리게 하는 게 낫습니다. 네.
말이야. 네. 근데 아. 욕심 나거든요. 네네. 내가 준비했거든. 맞아. 이거 안 하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맞아. 근데 그래도 과감하게 이거는 질문이 나오면 그때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접어두는 게 낫습니다. 좋네. 네. 이 책 한 권을 다 설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죠. 아. 한석준의 책은 말하기 수업 16,800원. 난 개인적으로 이게 궁금해. 됐어. 얼마야? 난 얘기 다 했어. 어. 16,800원. 네. 네. 아, 정말 반응이 뜨겁습니다. 박희수님께서 오늘 뜻터뷰 정말 귀에 쏙쏙 들어와요. 역시 말하기 1타 강사 한석준님! 하고. 아, 근데 우리가 그 한석준 아나운서 이제 그 모셨지만 말을 진짜 맛있게 하네. 그냥 쏙쏙 들어오죠, 유태. 그니까요. 네. 네. 정대형님, 오늘 정말 열심히 따라하게 되네요. 오, 이, 아, 고, 릴, 라! 이렇게. 저 요거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네. 추가로 설명드리자면. 네네. 자기 이름을 연습하시면 더 좋아요. 아~ 그러면 어디 식당 예약하거나 그럴 때 어, 저 맞아. 누구예요? 누구라고요? 맞아요, 뭐 이렇게 맞아요. 잘못 알아듣는 경우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아, 네. 맞아, 맞아, 맞아. 지상렬. 자, 저희가 앞에서 퀴즈를 내드렸는데 정답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석준의 말하기 수업 책에서 한석준 아나운서와 함께 비교 대상으로 다뤄진 이분 실험 시도형으로 새로운 시도를 아끼지 않았던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가 문제였는데요. 네? 도착한 문자부터 보겠습니다. 3770님 정답 전현무. 한석준 아나운서님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아들의 롤모델이세요. 지금처럼 항상 멋진 모습 쭉 기대할게요.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어허. 이현정님 정답 전현무. 두 분 캠핑 같이 다니셨죠? 요즘도 같이 다니시나요? 며칠 전에 비 오는 날 캠핑 촬영을 또 하고 왔습니다. 우와. 아 그래요? 아, 비가 엄청 쏟아지는 날이어서 아. 네. 또 엄청, 나름의 재미가 있었죠. 엄청 베푸네. 그렇죠? 예. 3288님 정답 전현무. 두 분 친하신 것 같은데 성격은 극과 극이실 것 같아요. 맞죠? 오, 네. 많이 달라요. 많이 어. 달라요. 그러니까 저의 평소 모습이 그분의 방송 모습이고 그분의 평소 모습이 저의 방송 모습이고. 어, 진짜요? 그렇습니다. 저희 둘 다 방송 들어가면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아하. 반대로 달라져서. 그런 사람들이 있죠. 네네. 그럼 제가 이제 뭐 VS 만드는 건 아니고 네. 그 전현무 동상은 뭐 발음이 어떤 것 같아요? 아유, 맛집입니까? 아니면 딕션이 좋습니까? 그 이게 전현무 아나운서가 예능에서 워낙 유명한 캐릭터에서 사람들이 그 아나운서라는 걸 자주 잊어요. 네네. 그런데 그분은 아나운서로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고 입사 초기에는 뉴스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뉴스 상당히 잘해요. 발음과 발성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어허. 네. 그래요. 네. 어? 예. 안 믿는 표정이신데. 네. 마음에 안 들었어, 대단히. 아니에요. 예, 예. 아, 정답이 왔습니다. 네. 자, 정답 알려주시죠. 네, 정답은 전현무 아나운서입니다. 네네. 아니 퀴즈 버거왕 몬스터 와퍼 버거 받으실 분들 선곡표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가 뭐 퀴즈에서도 말했지만 한석준 아나운서는 안전추구형, 전현무 아나운서는 실험시도형이라고 했는데 이게 방송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맞습니다. 건가요? 특히 이제 저희가 연차가 어렸을 때 네. 그 신입하고 몇 년 차 안 됐을 때 얘기인데 저는 굉장히 안전추구를 했던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아나운서의 틀에서 안 벗어나려고 하는 네. 근데 이게 좋게 말하면 뭐 아나운서스러움을 잘 지키는 건데 나쁘게 말하면 약간은 지루하고 좀 재미없고 이런 거하고도 바로 연결되는 거니까. 어. 그런데 전현무 그 후배가 처음 들어왔는데 너무 새로운 신선한 시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예. 네. 뭐 약간 위태위태했던 발언들도 많이 있었고 네. 그런 게 잘못돼서 기사가 나기도 했었고. 네네네. 근데 그러한 새로운 시도를 많이 했던 덕분에 전현무 아나운서는 지금 재밌는 선, 재밌으면서도 선을 넘지 않는 이걸 잘 지키는 사람이 된 거죠. 아하. 저는 그 근처를 안 갔기 때문에 네네. 그게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으로 아직도 남아 있는 거고요. 아 조금 뭐 아 우리 저 한석준 아나운서는 이제 쓱 가면 너무 믿음직하면서 경주에 놀러 간 느낌. 경주 불국사 같은 느낌이 있고 전현무는 저쪽 우리가 용인 자연농원 지금은 이제 바뀌었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맞죠? 그러니까 이런 네, 그런 비유가 사람들이 봤을 땐 그런 느낌이다. 맞습니다. 네. 이런 비유가 지상렬 씨의 최대 강점이고요. 아유. 제가 그래서 3년 전에 강의를 시작한 게 그 이거를 깨달으면서부터였어요. 아 이렇게 내가 안전한 길만 언제까지 버틸 거냐. 나도 내가 안 해봤던 일을 해보자. 아하. 내가 그
옳지 않다고 생각했던 길이 나의 생각인지 진짜 옳지 않은 건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이게 저는 전현무 씨한테 배운 거죠. 그러니까 석굴암하고 첨성대는 충분히 봤으니 저쪽으로 점프 뛰어서 하마도 보고 사자도 보고 바이킹도 타보고 양탄자도 타보고 네. 이거 해보고 싶은 거지. 네. 그러면은 네. 그렇게 좀 새로운 시도를 해보자 했을 때 마음 먹고 한 자기가 생각하기 최고의 도전이 어떤 거였어요? 그게 저는 강의였어요. 강의요? 네. 원래 왜냐면 저는 강의를 전혀 할 생각이 없었으니까. 네네. 네. 그래서 이걸 내가 이렇게 이런 나한테라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있고 배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네. 나는 강의 안 해라는 말에 내가 너무 매몰돼 있는 거 아닌가. 나도 한번 시도를 해보자라고 네네. 생각을 했고 그게 3년째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뭐 학생 여러분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귀에 예, 쏙쏙 스며듭니다. 네. 자, 열렬히 여러분 말하는 말 잘하는 법, 똑바로 발음하는 법, 좋은 목소리 내는 법, 발표할 때 떨지 않는 법 등등 서패치 기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남겨주십시오. 한석준 아나운서가 직접 대답해드립니다. 샵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가능합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한석준 아나운서 앞으로 도착한 열렬이들의 질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365님, 전 사람들과 얘기할 때 제 말에 집중을 못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늘 묻히고 사람들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랑만 말을 하는데 제 얘기에 집중시킬 수 있는 스킬이 있을까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가운데 두 가지를 섞어서 대답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잠깐 쉬는 거. 포즈 잠깐 쉬는 걸 말씀드렸는데 이걸 한번 꼭 사용해 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자기가 하려고 하는 말의 설명을 너무 길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걸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의 요점 부분을 뺀 나머지를 다 날려보세요. 그리고서는 포즈를 사용해서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을 거고 들은 다음에 내가 날린 부분 이 궁금하다며 뭐냐고 질문을 할 겁니다. 네, 그렇게 돼서 주구박구가 이어질 때 보다 더 나에게 집중되는 그런 말하기를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 부연 설명을 나중에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게 되게 중요하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윤태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알맹이를 먼저 던지고 낙엽은 나중에 기다리고 이제 있는 거. 맞습니다. 그래 그래. 아 그나저나 그런 건 어떡합니까? 이렇게 저 얘기하고 있는데 아 저 윤태야 나도 알아. 알아. 그래. 아니 안 되니까 고릴라 알아. 저 오이야 오이야 알아. 이런 사람들. 예. 어떻게 좀 이렇게 환기를 시킬까요? 그렇게까지 이미 나섰다면 그때는 선을 넘은 거예요. 네. 저라는 사람을 보호해야 되는 선을 넘은 거기 때문에 선을 넘었다는 걸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말하면 사실 싸움이 되기 쉬워서요. 그렇죠. 네. 처음엔 말하지 말고 좀 입을 닫은 상태로 지그시 쳐다보는 게 좋습니다. 능욕. 근데 네. 지그시 뭘 봐? 뭘? 그렇게 되면 사실 싸우자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더 이상은 그 상대방하고 대화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자리를 떠야 되는 거고요. 네. 그렇게 3초간 지그시 쳐다봤을 때 아 내가 심했나? 라는 표정을 갖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 반성이 있는 거니까 그럼 그 사람들하고는 계속 더 얘기해봐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말을 멈추고 상대방을 좀 쳐다보는 게 중요하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선을 넘고 자꾸 들어오는 그런 걸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일정하게 어딜 가도 자기는 꼭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 네.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게 네 탓이야 라고 말은 하고 싶지 않지만 그 사람들이 뭔가를 바꿔서 이 상황을 극복할 때 가장 유리한 건 자기 자신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제일 쉬우니까 나를 바꾸는 겁니다. 그렇지. 그럼 나를 바꿀 때 뭘 바꾸면 좋으냐. 아마 그런 분들 중에 많은 사람이 말끝을 흐리고 있을 거예요. 이 말끝을 흐리는 습관만 바꿔도 자기 자신한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의 비율이 줄어들 겁니다. 그 사람들 보고
이 당신들이 그런 말투를 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무례하게 대하는 거야. 네 탓이야. 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절대로. 어떤 말투를 쓰든 간에 무례하면 무례한 사람이 잘못한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상황을 극복하고 싶다면 가장 쉬운 건 내 말투를 바꾸는 거다. 그렇지. 이거죠. 맞아.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 안 바뀌거든. 본인이 바뀌는 게 맞잖아. 그렇지. 뭐가 먹고 싶어도 커피가 먹고 싶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맞아요. 얘기하는 게 낫지. 저는 커피도 커피... 괜찮고 그래, 왜 이런 거? 이러면 그렇구나. 아, 커피 없어. 이거 먹어.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한 땀 한 땀 이제 개선을 해야 되는데 딴 게 아니고 이제 어디 갔을 때도 아니 그냥 아무거나 먹어. 야 나는 그냥 돼지 불백 먹을래.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야겠더라고. 명확하게. 그게 낫습니다. 그걸 근데 제가 이런 사람한테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그렇게 말하는 게 너무 공격적이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지상렬 씨가 놀란 것처럼 그거를 공격적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공격적이야? 네. 그냥 뭐 짜장면 먹게 되는데. 네. 그렇게 공격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실제로 많기 때문에 그냥 자기 의견 말해도 되고 뭐뭐 하고 싶습니다. 말 끝까지 명확하게 해도 괜찮습니다.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공격적이지 않아요. 네. 좋다. 공사공사님 빠져든다. 빨리 한석준 아나운서 책 사러 갈래요. 16,800원이래요. 예. 왜냐면 한석준 아나운서 이거 되게 궁금하게 생각해요. 아 그래요? 저 귀한 책 얼마면 살 수 있을까. 너무 재밌다. 1년으로 따지면 네. 1,600원이야. 동희 이론님께서 한석준 아나운서님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 막내 아들이 자꾸 말을 더듬어요. 어떻게 하면 나아질 수 있을까요? 이거는 사실 의학적인 부분이라 제가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주어들은 얘기를 설명을 드리자면 아이들인 경우엔 이걸 부모님이 뭐라고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자꾸 뭐라고 하면 그게 신경이 쓰이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더 이런 증상이 심해진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말더듬 증상, 저도 사실 말더듬 증상이 약하게 있는데 말더듬 증상은 그 의학적으로 처치를 해야 될 정도로 심한 수준이 있고 네네. 그냥 저처럼 경증인 경우들이 있어요. 심한 수준에 대해서는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없고 이건 전 잘 모르겠고요. 네네. 저 같은 경증인 경우엔 첫 번째는 말 더듬는 거를 본인이 스스로 크게 의식하지 않으면 상대방들은 잘 모릅니다. 나 이거 매일 더듬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걸 자꾸 잊으려고 그래요. 잘하시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면 상대방들은 잘 몰라요. 이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더듬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신다면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을 완벽하게 할 준비가 되기 전까지 말을 참아보세요. 두 시간 동안 라디오 해야 되는데 두 시간을 참으라고요? 그렇게는 안 되고 점점점으로요. 보통 말을 어떤 경우에 더듬냐면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을 너무나 급하게 하려고 할 때 더듬어요. 그렇지. 맞아. 정확해요. 진짜. 그러니 한 템포 쉬면서 내 스스로가 준비가 됐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면 자, 준비됐어. 준비됐으니까 이제부터 말을 하자. 저는 짜장면이 먹고 싶습니다. 라고 준비를 스스로 할 때까지 기다려보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게 이제 0.0 몇 초의 이제 선택인데 이제 연습이 돼야겠죠. 그거는 연습이라기보다는 경험인데요. 네네. 그냥 한번 해보면 되고요. 네네.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이 얘기를 너무 내가 좀 시간을 오래 끄는 게 상대방들이 피곤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네네. 실제 상대방들은요 그거 그렇게 크게 못 느껴요. 그렇죠. 길게 안 느껴지죠. 괜찮습니다. 네네. 자 광고 듣고 올게요. 고민 타파 버라이어티 뜨거우면 지상률 윤태진 아나운서 한석준 아나운서 뜨거운 인터뷰에 함께했습니다. 네, 이영래님께서 석준 하나 얘기 들으니까 영화 킹스 스피치 생각이 나네요. 말하는 버릇이 진짜 고치기 힘들지만 노력하면 고칠 수 있다는 걸 배웠던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 정말 훌륭한 영화죠. 네, 개인적으로 제가 발성에 있어서 가장 존경하는 배우 중에 한 명. 콜린 포스가 나오기 때문에 또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네네. 7756님 저는 처갓집 가서 장인어른이랑 단둘이 있으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말로 물꼬를 터야 매끄럽게 말을 잘할 수 있을까요? 한석준 아나운서 도와주세요. 야, 이 장르도 됩니까? 그럼요. 이 장인어른하고 단둘이 있는 게 편한 사람은 세상에 없고요. 네네. 네. 이거를 잘하기 위한 꿀팁은 딸입니다.
네네. 두 사람 사이의 교집합은 딸이잖아요. 예. 자기 어른의 딸, 나, 그 이분의 와이프 이게 예. 교집합인 거잖아요. 네네. 그 딸의 어린 시절 태어났을 때 네네. 성장기에 뭐 그 한 서너 살 때 이때 이야기를 물어보시면서 아. 그러면서 최대한 장인어른을 칭찬할 거리를 찾아보세요. 우리 아내가 이런 장점이 있는데 이게 장인어른의 교육이었군요. 이런 식으로. 야, 장인어른 혈통이네요. 뭐 이렇게. 네, 그걸 굉장히 좋아하실 아하. 겁니다. 제가 딸 가진 아빠 입장에서 그 말 들으면 정말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잘 배웠다고 아빠한테. 어, 네. 네. 역시 여기 가풍은 대단하죠. 야, 오늘 질문이 아주 이 대폭발, 아주 네.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저 시간이 이제 모자라서 아, 많이 끝났나요? 이제 소화를 못했는데. 네. 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멀지 않은 이제 저희가 이제 한석준 아나운서를 이제 다시 모실까 하는데. 아이고. 어떻게 말하기 수업도 뭐 다시 한번 ING 가능합니까? 아이고, 저 같은 게스트한테 이틀이나 쓰셔도 괜찮으시겠어요? 영광이죠. 저희 너무 감사하죠. 아이고, 예. 네. 아유, 그렇다면 저야 감사하죠. 즐거운 발걸음으로 예. 오겠습니다. 그러면 저 다 같이 출근하면서 예예예 예, 예. 다음에 뵙죠. 출근. 네. 출근. 출근. 다음 주. At all.